수업 시간이 노래 시간이라면 좋겠다. 놀면서 공부도 할 수는 없을까? 얘들아, 놀면서 공부하자. 네? 놀면서 공부요? 나는야 숫자 로빈훗. 오늘의 놀이는 나는야 숫자 로빈훗. 수의 연산과 정확하게 목표물 던지기를 결합한 놀이입니다. 수접한 종이와 공깃돌이 필요해요. 모둠별 놀이인 나는야 숫자 로빈훗은 개인별로 세 번씩 공깃돌을 던지는데요. 나온 숫자, 연산 기호, 숫자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얻은 모둠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. 공깃돌이 종이 밖으로 나가면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서 공깃돌을 던지는 것 잊지 마세요. 오늘도 즐거운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오늘 놀이의 제목은 나는야 숫자 로빈훗입니다. 자, 여러분, 숫자라는 건 딱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어떤 수, 연산에 대한 건지 알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로빈훗 하니까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? 로빈훗. 활? 활? 활로 쏘는 거, 그쵸? 뭔가 이 양궁, 관역, 사과에 정확히 활을 꽂았던 거. 자, 그러면 활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정확히 맞히는 게 중요해요. 맞아요. 오늘도요, 여러분들이 정확히 맞춰서 숫자를 맞춰서 계산해서 이기는 팀을 골라볼 건데요. 방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지금 붙여놓은 상태예요. 물론 칠판에 붙이는 건 아니고 바닥에다가 던질 거예요. 이 숫자 관역과 그 다음에 연산 기호 관역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숫자 관역에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공깃돌을 활용해서 공깃돌을 정확히 내가 원하는 숫자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또 연산기호에다가 던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숫자가 나왔고 연산기호가 나왔죠. 그럼 다시 어디다 한 번 더 던지면 좋을까요? 숫자. 그렇죠. 숫자에다 던져야겠죠. 숫자에 던집니다. 그러면 세 번을 던져서 거기서 나온 숫자와 연산기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요. 그게 1라운드 자기 점수입니다. 4명의 점수를 합산하고 4명의 점수를 합산해서 라운드별로 누가 이기는지, 그래서 총 4라운드까지 해서 이기는 팀이 누군지 한번 점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, 할 수 있겠습니까? 네! 자, 그러면 라운드별로 승자를 가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바로 라운드별로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 라운드별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. 자,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할게요. 일단은 관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. 자, 나가면 무조건 0점이에요. 이해됐죠? 자, 그리고 만약에 작은 숫자를 던지고 빼기가 나왔는데 큰 숫자가 나왔다. 그럼 우리 계산이 원래 안 돼요, 그쵸?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0점.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하는데 나누기에서 계산이 소수점 부분은 다 몫을 버리고 자연수만 딱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해됐습니까? 네. 자, 첫 번째 주자가 던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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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 나머지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. 두 번째 주자 바로 시작할 겁니다. 자, 첫 번째 주자 그러면 시작! 네, 그러면 지금부터 승자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팀이 이겼는지. 자, 1라운드! 1라운드 이쪽 팀 승리! 자, 바로 2라운드 얘기하겠습니다. 2라운드! 2라운드 이쪽 팀 승리! 다시 3라운드! 3라운드 이쪽 팀 승리! 오, 좋아요. 마지막 4라운드!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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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자, 4라운드! 이쪽 팀 승리! 최종! 이쪽 팀 승리! 자, 박수 쳐주시고요. 자, 오늘 놀이 즐거웠으면 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와! 이 놀이는 그동안 수학 시간에 혼자서 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만든 놀이입니다.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또 정확도 있는 공깃돌을 던지면서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.
놀이도 하고 배움도 얻고 오늘 우리는 한 명 더 성장했습니다.